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더채움이라고 합니다. 요즘 유행하는 하루 한줌 견과를 주로 만드는 견과류 제조회사입니다. 우리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건강을 더 채워주자, 우리 삶의 질을 채우자, 그런 뜻으로 더채움이라고 지었습니다. 하루 한줌 견과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로 저희 회사가 개발을 했고요. 견과류 시장이 한 40배 성장을 거두었습니다. 하루 한줌의 견과의 특징이 뭐냐, 매일 조금씩 먹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먹기 위해서 처음에 준비했죠. 다양한 제품을 혼합을 해서 그 영양가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하루 견과입니다. 견과류를 로스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견과를 로스팅하는 데 있어 기법이 저온에서 하지만 그럼 이 저온에서 볶았을 때에 어떤 균질한 품질이 나오냐,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놨어요. 또 이제 견과를 이 포장을 보면은 안에 내용을 보면 막 어떤 데는 부스러기가 많이 들었어요. 저희는 전부 선별해냅니다. 부스러기나 깨진 거나 다 골랐네요. 근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. 네, 내용물이 알차고 신선하고 1년을 둬도 문제가 없고 뭐 이런 게 저희 회사의 특징이고요. 견과류를 보면은 호두, 아몬드, 캐시오, 뭐 이런 마카다미아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타사 제품들을 좀 싼 것들을 보면요, 그 안에 뭐 곡물 튀김도 들어있어요. 이 마카다미아라든지 브라질넛이라든지 이런 견과류 쪽은 상당히 원가가 비싸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해바라기 씨다, 호박 씨다, 곡물 튀김, 곡물을 볶고 난 것들, 그런 걸 좀 넣어놓은 것은 굉장히 싸죠, 단가가. 그러면 소비자들이 똑같은 25g인데 똑같지 않느냐, 한 봉지 25g이면 그 이거 왜 비싸냐,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아, 이게 완전히 내용물이 다른데 내용물을 잘 보시라.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키로에 3만원 가까이 가는데 곡물 튀김 이런 것들은 키로에 2천원, 3천원도 많거든요. 그 10배의 원가 차이 나는 것들하고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. 딱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. 우유는 철분 성분을 흡수하는 데 방해를 합니다. 우유하고 이렇게 갈아 먹는 거는 조금 피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두유라든지 이런 거하고 갈아 먹는 것은 더 좋고요. 두유도 물론 지금 우유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은 철분 성분 흡수를 방해한다.